저희는 이제 노래를 알잖아요. 가사를 알잖아요. 근데 리아가 가사를 좀 자주 틀리잖아요. 여기서 이 노래가 그 노래거든요. 이거 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에 그 chest chest nose nose palm to palm 이렇게 다 달라요. 근데 약간 같은 단어 두 번, 같은 단어 두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근데 리아가 부르면서 che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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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가사를 얘가 까먹고 같은 부분을 두 번씩이나 부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앞에 다 눈 동그래져가지고 저희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앞에서 다 눈 동그래져가지고 가끔씩은 되게 가사지 보고 계실 때도 있고 되게 많이 불렀던 노래라서 아마 뭔가 눈치를 채셨을진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가사를 이게 두 번씩이나 불러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뭐 노래는 뭐 잘했죠. 노래야 뭐. 나올 때마다 항상 긴장했는데 딱 거조되는데 뭔지 아시죠? 월평 진짜 떨려요. 저 월평 때 노래도 못 불렀다니까요 진짜. 근데 오히려 무대 선 거보다 월평이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진짜로. 뭔가 약간 무대는 좀 야, 이름이 월말평가라서 그런가? 뭔가 월말평가 정말 약간 제 3자의 입장으로서 저의 실력을 정말 단호하게 뭔가 평가를 해주시는 그런 자리잖아요. 근데 뭔가 무대는 뭔가 평가를 받으러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약간 되게 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느낌이 크니까 그 약간 마음가짐이 확실히 중요한가 봐요. 저 데뷔 첫 무대? 진짜 제가 제일 떨렸을 때가 약간 심장이 반응했을 때가 데뷔 첫 무대랑 그 다음에 MMA 그 저희 원이 그 이제 관악부님들이랑 했을 때 있잖아요. 친구들이랑 했을 때 그때 무대도 엄청 컸어요.